반갑습니다. 윤리 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에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많이 끝낸 학생들이 좀 많아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려요. 틀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개념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식을 더 쌓을 수가 있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많은 개념 중에서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개념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왜?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은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지식이나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는데 함정에 딱 걸려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탄 과목은 50점의 1등급 컷이라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개념 한번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하면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함정에 걸려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함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아 얘는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봤구나 얘는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봤구나 과목이 달라도 그 다음에 단원이 달라도 함정을 만드는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함정을 만드는 패턴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초기 화면에서 패턴을 못 풀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을 매력적 오답으로 유도하는 함정을 제대로 패턴을 제대로 모른다면 함정의 패턴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또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거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해서 앞으로 생윤윤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이 첫 번째 시간으로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가장 일반적으로 당하는데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왜 오답률이 높았는가 어떤 패턴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왜 우리는 알면서 틀리는가? 실제 수능 끝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이거 알았던 내용인데 틀렸어요. 아 실수인 것 같아요. 왜 실수할까요? 함정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런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면서 틀리는 이유는 탐구 같은 경우는 두뇌가 너무 피로해져서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 단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한제시음 문제 풀고 이렇게 풀 때는 문제를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시험을 끊어서 봅니까? 연속적으로 봅니까? 연속적으로 보죠 여러분.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맨 마지막에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풀라고 여러분 머리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야.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두뇌 피로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돼서 알면서도 틀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험 시간보다 적어도 1.5배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긴장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건 다른데 긴장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두뇌 피로도가 훨씬 빠릅니다. 커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어 시간이다. 국어 시험 시간보다 1.5배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한 지문 풀고 한참 쉬었다가 멍 때리다가 물 마시고 다시 공부하고 또 한참 쉬었다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뭐 40문제면 40문제, 50문제면 50문제를 그 1.5배의 시간 동안 풀고 정리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뇌 피로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학생들은 시험 시간보다 1.5배 시간 동안 지속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는 과목에 시험 시간보다 1.5배 시간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 그 과목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개념에 치중된 학습에 역효과가 있습니다. 개념을 많이 한다고 공부를 잘할
개념을 많이 할수록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념적 지식과 문제풀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상호 관련성은 있지만 반드시 필연성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념적 지식이 뛰어난 학생이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도 있고요. 개념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문제에서 정답은 잘 찾아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틀린다는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주로 틀리는 문제 형태가 이런 거구나. 그 유형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유형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의 판정 방식을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긴장된 상태, 지친 상태에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내 머리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로 틀리는 단원이 있거나 주로 틀리는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만 집중해서 풀면서 실전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함정선지 출제 패턴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냥 개념을 알고 이 개념을 적용시키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함정의 패턴이 있어요. 이 함정의 패턴을 알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걸 정답으로 선택해야 될지 이걸 오답이라고 판단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왜? 출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 패턴을 이해한다면 이게 함정선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함정선지를 만드는 패턴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틀리고 나면 아 공부가 부족했어 이런 바보같이 더 열심히 노력하자 스스로를 학대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 볼 건 함정선지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인데 매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틀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맨날 기출분석을 하면서 아니 이 문제를 얘들이 왜 틀렸을까? 맨날 이것만 연구하거든요.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을까? 근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봤더니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패턴에 신경을 안 써서 틀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오늘 배울 게 뭐냐면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에서 문장의 교묘한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제시문에 어떤 문장이 있어요. 선택지에 어떤 문장이 있어요. 유사하면 얘는 맞는 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우리 눈에 익숙한 문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있어. 그럼 똑같은 구절이 있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출제자들은 여러분들 그러한 심리적 성향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이게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엄청나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이해는 못합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가해줘야 된다. 자,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가 똑같이 나와요. 문장이. 그리고 누가 봐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윤에서도 그리고 윤리에서도 인과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도 제시문을 읽으면서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보통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나 포함관계, 범주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생윤에서도 인과관계 중요해요.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은 가해줘야 된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거의 막 70%가 맞는 거의 유사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맞다고 판단하는데 잘 보세요. 처벌받아야 될 행위를 의혹했다. 얘는 뭘 의혹했습니까? 보복을 의혹한 거예요. 즉 행위란 단어를 뭘로 바꾼 겁니까? 보복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문장이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서술어 부분이 같아요. 의혹했다 그렇죠. 나머지를 빼면 겹쳐지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다. 응분의 보복을 의혹했다. 주어는 당연히 범죄자니까 주어 일치하죠. 맞네요. 그렇죠. 자, 서술어 보면 의혹했다 맞네요. 행위 보복. 행위는 뭡니까? 범죄겠죠. 보복은 뭐예요? 처벌이겠죠. 아, 목적 하나를 바꿔서 매력적 오답으로 유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제시문 누가 봐도 칸트야. 누가 봐도 음보론이야.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생윤에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학생은 다 압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가해줘야 된다. 아, 행위 자체를 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되는 건 칸트의 음보론이다. 근데 이제 선택지를 딱 보면서 의혹했기 때문에 나왔네. 범죄자 나왔네. 그럼 맞네.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변형한 선택지를 볼 때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핵심 부분만 남기세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잖아요. 자, 주어, 범죄자, 범죄자, 일치한다. 의혹했다, 의혹했다, 일치한다. 행위, 보복. 어? 단어가 바뀌었네, 여기가. 그럼 여기서 처벌받아야 될 행위는 범죄인데 응분의 보복은 처벌이니까 아,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지 뭐 형벌을 원했기 때문은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연습을 안 해. 문제를 풀 때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는 연습을 안 하니까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윤이 상식이 통하는 윤리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얘는 틀린 거예요. 오늘 뭐 함정의 패턴은 문장의 교묘한 변형이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형벌을 받으려고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형벌을 받지 않을 거야. 난 완전 범죄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렇죠. 아, 나 감옥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감옥 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윤 문제나 윤사 문제 보면 상식에 어긋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선지.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돼요. 얘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첫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놈이 있을까? 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라고 상식적으로 적용해도 되고 뭐 함정의 패턴상 의혹했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 나왔다. 범죄자 같은 문장 나왔다. 주어 같고 서술어 같다. 근데 행위를 의혹했다, 보복을 의혹했다, 목적어를 바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올해 3월 모의고사에 또 나왔어요. 이건 윤사인데 윤사에서 이제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전체 문장을 보면 존 듀이의 실용주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존 듀이의 실용주의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틀렸는가? 여기 보세요.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자,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서술어 같잖아요. 목적이다. 근데 주어가 뭡니까? 성장이 목적이다. 얘는 도덕이 목적이다. 그럼 성장이란 단어를 뭘로 바꾼 겁니까? 도덕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죠. 그럼 뭐를 바꾼 거예요? 앞에 문제는 목적어를 바꿨다면 이 문제는 뭘 바꾼 겁니까? 주어 부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과 유사한 선택지가 나왔어요. 그럼 그 문장을 두 개를 딱 겹쳐놓고 아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라고 그랬죠. 그 부분들을 각각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을 때도 통으로 읽는 전략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분할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도덕적 목적이다, 목적이다. 같은 내용이네. 그러면 성장이 목적이다, 도덕이 목적이다. 아, 성장이란 단어를 도덕이란 단어로 바꿨으니까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패턴 있잖아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선지로 변형하는데 주요 구성 성분 하나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찾아도 여러분 오답률 탑5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해결합니다. 이 문제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에서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함정 선지를 만드는 패턴을 잘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시문과 유사한 문장이 선택지에 나왔을 때는 제시문의 문장과 그 유사한 문장을 놓고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부분 그 다음에 또 보어 부분, 어느 부분에서 일치성이 떨어지는지 어떤 부분의 문장이 바뀌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에 함정 선지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캐스트를 통해서 생윤, 윤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함정의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르면 당하는 함정의 패턴 첫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